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밤에 이제 그 살짝 약속이 있어가지고 네, 한잔하느라 제가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좀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그 토트넘하고 본머스 경기의 그 결과를 이제 그 스포티비 쪽에서 그 올라온 그 영상 하이라이트 제가 그걸 봤거든요. 어차피 제가 지금 방송으로 송출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를 이제 한번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통산 첫 퇴장이죠. 네, 통산 첫 퇴장인 거가 일단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그 경기 하이라이트 중에서 사실 그 손흥민 선수의 그 퇴장 그 순간만 좀몇 번을 돌려봤어요. 그러면 이제 몇 번을 돌려봤는데 일단은 심판이 너무 레드카드를 성급하게 꺼내들은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심판이 그냥 경기 내내 좀 이렇게 판정이 좀 일괄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에릭 다이어 같은 경우는 좀 카드를 꺼낼 수도 있었는데 카드가 안 나왔었고 손흥민 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선수 한 명이 또 퇴장을 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수적 열세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추가 시간에 이제 결승골을 내줬는데 일단 그래서 토트넘은 그 원래 이겼으면 그 다음 시즌 챔스 진출권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미루게 됐죠. 물론 이제 뭐 챔스 직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 챔스에서 우승하면 되긴 하는데 그 일단은 이제 곧 아약스 암스테르담하고 그 준결승 2차전이 있죠.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원정 가가지고 이제 경기가 있는데 일단은 그 경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죠.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가 일단은 준결승 1차전 때그한번 경고 누적으로 출전 정지를 먹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리그에서도 이제 아마 일단 레드카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징계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제 뭐 출장 정지 뭐 벌금 뭐 이런 정도 징계가 나오겠죠? 근데 심판이 일단은 그 경기에서 판정이 일관적이지 못했어. 좀 하이라이트 쭉 보니까 판정이 일관적이지 못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퇴장 그 순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물론 손흥민 선수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제 그 넘어졌었고 그 공격권을 얻었으니까 그 거기서 이제 공을 잡고 다시 이제 그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이제 본머스 선수가 걸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흥분 상태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신경질을 부려서 밀쳤던 거는 손흥민 선수가 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저는 그 부분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흥분한 거는 이해는 하는데, 굳이 그 상황에서 그 이제 심판도 위험한 상황인 그 경기도 되게 분위기 위험한 상황이었고 거기서 자칫 좀 뭔가 위험한 행위를 하면 바로 퇴장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거기서 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손흥민 선수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격한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충분히 그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조금 더 성숙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어땠을까 싶었어요. 국대 주장이기도 하니까. 국대 주장이기도 하니까 한번더 그런 그 이제 선수로서 그런 이미지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는 선수가 되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좀그 다음 일정이 있어서 아마 여기서 영상을 짧게 마무리하고 네 아마 이 영상 그대로 녹화로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제가 썸네일만 따로 좀 보기 좋게 좀 밝게 촬영을 해가지고 아마 그대로 그냥 덧붙여서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순정으로 올라갈 거니까 네. 제가 다음번 방송 때또뭐 다른 선수들과 관련해서 뭐할 얘기 있고 그러면 그때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원래 오늘 그 PPF 그 펌펜비어에서 주최하는 그 펌프 대회에 원래는 제가 출전하기로 돼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네, 허리에 복대를 하고 있어요. 요즘 계속 허리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제가 출전을 다른 선수한테 양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듣기로는 오늘 현장 추첨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출전은 못하는데 한번 구경은 가보려고. 네. 그래서 지금 나갈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좀 숙취 상태라서 아직 좀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좀 아마 아침에 해장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출발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